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심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후성 등 2차전지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넷게임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저께 이제 미국 3월 CPI 지표 발표 이후에 그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형성됐고요. 일단 뭐 실제 피크 아웃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3월달에 확실하게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급반등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고, 그 브레너스 연준 그 부의장도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우리가 근월 물가 좀 더 주목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연준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3월 피크아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준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항상 후행 데이터를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5월달, 6월달에 빅스텝에 대한 뭐 전망은 뭐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지만은 그 향후에 또 그 물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연준의 긴축의 속도도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연준의 좀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5월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4월 달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외적인 그런 이슈보다도 실적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S&P 기업들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평균 22.7% 성장이 나타났거든요. 어제까지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S&P 500에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4.5% 성장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임금, 공급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당국의 지금 환율 개입을 좀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된 것도 일단 전일 시총 상인 대형주 쪽에 반등세가 나타났고, 연기금 액티브 퀀트 작은 집회설을 들면서 기관들 자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대량 선물 들어온 게 대형주 쪽도 움직이는 게 약간 시장의 성격이 변한지 여부도 좀 더 봐야 될 것이고, 오늘 뭐 옵션 만기일 있는 상태인데 뭐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보다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뭐 장중 변동성 정도로 유의하실 보시고요. 일단 업종이라든가 재료 이런 뉴스에 연연하지 말고 1분기 실적도 중심으로 좀 포트 집중해 보시고 전일. 네. 자, 4월은 실적 시즌. 네, 그 항공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엔터 그런 PCB 쪽 업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4월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율이 안정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방금 전에 이청환 부장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정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전일에 보시면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크게 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일단 2700선 회복해줬습니다. 일간 상승률만 보셔도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낮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일 새벽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면 전년 동월보다 8.5% 정도 급등을 했고요. 1981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2월과 비교해봤을 때도 1% 이상 올라서 2005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영향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나왔죠. 현재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까지 급격하게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투심을 계속해서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는 하락했지만 하부 지수선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점을 안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본격적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적었던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후실적 발표에 의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 이윤을 높여주면서 지수 하방 경직을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학무기 사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정학적 위기는 아직 사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하방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이런 분할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방에서 매수를 하시고 상방에서 매도를 하신 전략 윤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부장께서는 심텍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까 좀 전화 좀 끊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항공이라든가 엔터 PCB 이제 보는 업종 쪽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들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심텍인지 PCB 쪽에서는 사실상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뭐 많이 빠졌다기보다 약간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 조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심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1분기 컨센서스 상위 전망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한 3,100억까지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가 그 연간으로도 올라왔는데 일단 1분기도 지금 700억인 영업이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FCCST라든가 그 SIP 그 시스템 패키징 이런 쪽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디젤 5 쪽에 이제 매출 효과도 기대를 좀 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디젤 5의 또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대감도 크고 동사 최근에 실적치가 연간으로 3,200억도 넘어가는 실적치가 나와서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신규로 이제 그 시작되는 신공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실적 추정치 반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많이 지금 알려지는 게 뭐 FCBJ 이런 쪽의 기판 업체들이 증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증설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은 실제 본격 가동되기까지 가동이 되기까지는 2024년이나 2025년 가서야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판 쪽은 최소한 2023년까지는 계속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수혜는 힘택이 올해 내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은 굉장히 이뤄질 것이고요. 올해 실적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올해 3,100억, 내년에 3,500억, 그리고 내후년에 3,700억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실적이라면 현재 주가에 있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증권사들 그 목표치도 대략 한 6만 한 7천에서 7만 2천 원 정도까지 좀 잡혀 있는데 대략 타겟 피해 10배 정도 되는데 이게 자 이제 DDR5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더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에서 10배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봐서는 한간에서는 시가총액 3조까지도 얘기 나오는 상황이고 보수적으로 타겟 피해 10배 봐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6만 7천 원 정도 나오고요. 내년 기준으로도 7만 8천 원 나오고 만약에 그 3조 본다 그러면은 한 8만 원대 나오거든요. 8만 8천 원, 뭐, 8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 뭐, 15,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2만 원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지금도 이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계속 빠졌던 엔비디아 반등, 오늘도 그 기판 업체도 오늘 반등 예상되니까 오늘은 아마 탑픽은 시장 전체적으로 항공주나 이런 종목들이 리오프닝 강하겠지만은 실적 중에서 기술주 중에서는 PCB 업체들 최근 눌림목 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실적이 예상되는 심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일단 BTS의 소속사죠. 전일에 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기관이 202억 원 어치를 순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보시면은 7거래일간 기관이 5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했지만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좀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최근 MBC 라디오에서 양당 간 이런 관련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좀 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취업요원으로 이렇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최근에 병역 특례 이슈가 재정화된 하이브의 행보를 보시면은 BTS의 매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에 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기존 음악 레이블 사업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뭐 NFT나 메타버스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좀 계속해서 수익 모델을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 법인을 신설하고 이 법인의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양도하기로 했는데 국내가 아니라 이런 미국을 선택한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콘텐츠 사업의 큰 판을 이렇게 계속해서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내놓은 게임의 성과를 사실 좀 보시면은 기대 이하인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상을 현실화할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일단 게임을 선택했고 3년 전부터 보시면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죠. 지난해에는 대형 게임사 넥슨 코리아 대표를 지낸 박지원 전 대표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해서 이런 움직임에 계속해서 힘을 실었고요. BTS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소속된 빅히트 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7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전체 영업이 1903억 원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게임으로 보자면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팬심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BTS의 곡과 캐릭터를 메타버스 내에서 선호하는 아티스트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이 계속해서 개발된다면은 해당 사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금 창출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셔도 좋겠고 현재 일단 주가 보시면은 월봉상에서 고점에서 한번 조정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BTS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